이번 영상은 제한 속도 60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녹색 신호. 와. 야, 이거 왜 그래,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면요. 언제쯤 발견했을까요? 이때 보일 것 같아. 이제 뭐가 있나 싶지. 이제 뭔가 뭐지? 아니, 우와, 안 보여. 아이고, 할머니가 딴 데 보고 계셨어. 아이고. 옆도 안 보죠, 근데. 할머니도 앞에만 보셨어. 이거는 불박이라서 그렇지 현장에 가 있으면 바로 그 앞에. 바로 요 앞에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아마 멈췄네, 뭔 일이지 할 때 그렇지. 딱 등장하실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게 혹시나 이게 나중에 그 막 몇 대 몇 가릴 때 저 옆에가 브레이크 밟았으니 너도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이 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아, 못 자,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된다. 옆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 브레이크 잡을 때 같이 다 잡으면 그 옆에 귀차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진행형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신호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어떡해. 할머니셨네. 그날 아침에 출근 중에 제가 1차로로 가고 있었거든요. 초록불인 걸 보면서 주행 중에 한 30초?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께서 딱 보이시더라고요. 어떡하냐. 끝브레이크를 밟았으니 그 할머니를 정중앙에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클랙션을 굴리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핸들을 흐르면서 할머니가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꺾었는데 달려오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사이드 미러 쪽에 부딪혀서 넘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쪽이네. 주변에 횡단보도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아줌마 분인가 했던 겁나지 말라 그랬는데 겁나 깠다면서 막 그런 얘기는 들렸어요. 아이고. 겁나지 말라 했는데 겁나셨다면서. 어떡해. 할머니께서는 지금 가시뼈가 부러지고 발목하고 쇄골하고 수술을 하셨고 머리 쪽에 출혈이 있다고 하셨는데 많이 다치셨구나. 일상 생활 하기가 힘들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떡해.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치료는 받고 계시지만 진단 주수는 총 8천 것 같아요. 병원비는 현재까지 6천만 원 정도 나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까지 6천만 원 정도 나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6천. 담당 보험사 직원하고도 통화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7대 3이다. 무조건 사람 대 차는 7대 3이다 하면서. 아, 문 집을 뜯어서 많이 잘못이 없다는데. 왜냐하면 나는 차고 무기니까 그렇게 무기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옆에 스펙스잖아요. 보이진 않았고요. 제가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보여. 이거 못 봐. 진짜 이건 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담집인지. 왜 우리 담당 보험사인데 너무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신기하네. 그 이후로 담당 결사견이 할머니가 많이 다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뭐 합의를 해라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합의를 하면은 검찰에 송치돼서 그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뭐 저를 죄인 취급하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 진짜 문선욱이 싫겠어. 검찰의 송치는 3월 달쯤인 것 같아요. 재판 예정이에요. 변호사님께서도 무죄로 일단은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할 거라고가 아니라. 물론 할머니가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데. 그치, 속상하지. 그건 안타깝고 마음 아픈데. 조금 운전자 잘못이라면 앞으로 운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지.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쵸, 맞죠.
답답하겠다. 맞아.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이제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만일 무죄 확정된다면 잘못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한블리 초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왔던 거야?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응? 어디죠? 부산. 부산. 광안리.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제한속도 30. 제한속도 30인데요. 제발, 제발. 하지 마. 59. 59로 달리고 있다가. 빨라. 어떻게. 야, 이거는. 우와. 야, 이거는. 우와. 슬리퍼. 아이고, 아이고. 네. 이거 운전에 신경 없나 봐. 진짜 안 돼요. 이게 뭐야. 아, 보니까 아이고, 기억난다. 아이고, 아이고. 보니까 기억나지. 우리 7회 때 방송했던 거예요. 하지 마. 오고 갔어, 밖에. 너는 30으로 가도 정지거리가 안 됩니다. 네. 속도 위반 사고로 법원에 넘겨진다면 무죄 선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박차가 정식 재판 청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4월 17일. 결과는 제발. 무죄. 결과는 제발. 무죄. 결과는 무죄. 드디어 무죄. 무죄. 나온다니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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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니까. 야, 근데 거의 무죄. 크게 피해. 아,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은 그치. 미리 조심할 수 있었겠지만 프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그치. 그리고 피해자 신체가 중앙선에 걸치는 시점에서 30으로 간다 하더라도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무죄다. 제발 무단횡단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진짜 대낮이라고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면 안 돼요, 진짜. 예. 진짜 하지 마요. 맞아. 우리 한번 외쳐 볼까요? 네. 무단횡단. 무단횡단 X! X! X!